따로 인사하고 가시는데. 네, 그렇죠. 그 인도 오면은 자기 전형 한국에 오면 전형 트랜스레이터가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 수업을 할 때 항상 무용수의 공간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공간. 됐나요? 여기서 크게 벌려서. 그쵸. 그쵸. 됐나요? 네. 자, 내려놓으세요. 자, 내려놓으세요. 그쵸. 거울, 오른손으로 거울 한번 봐보세요. 그쵸. 바로 봐야 돼요. 자, 그쵸. 오, 너무 좋아. 됐죠? 자, 그 다음에. 다 손가락이 붙어야 돼요. 지금 제가 이제 반지 때문에 잘 안 붙는데 여기 손가락이 다 붙고 엄지도 다 붙어야 돼요. 그쵸? 엄지가 붙고 여기가 이렇게 90도로 꺾여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네, 이렇게 꺾여야 돼요. 네. 네. 여기 엘보가 업 되고 꺾여야 됩니다. 이렇게 그쵸? 이 버타커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요것 이 버타커를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거울을 할 거예요. 거울 보는 거. 자, 거울을 보는데 오른손이죠. 오른손을 가지고 자, 여러분 방면에서 오른손을 가지고 이렇게 딱 거울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쵸? 네. 한 손에 이렇게 그 허리 손 하시고 네. 요때 지금 이 순간에 요렇게 된진 거 말고 꺾으세요. 그쵸? 그쵸? 이렇게 꺾어줘야 돼요. 그리고 거울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안 돼요. 거울이 삐뚤어져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거울이 딱 서 있어야 돼요. 직각으로. 다른 사람 보지 않기 또는 상상하지 않기. 네. 왜냐면 이제 워크숍을 하다 보면은 이게 문제 보면서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만약에 거울 보고 할 경우에 나만 보기. 그래서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어떤 느낌인지 인도의 고전이 어떤 느낌인지 그냥 정말 느껴본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정말 본인한테 집중하시고 그냥 추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오케이. 그쵸, 그쵸. 그 다음에 타겟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목. 그쵸, 약간 밑에 있는 거죠, 그쵸. 약간 밑에 있어요, 타겟은. 그 여기를 치워보세요. 시작! 쳐! 그쵸, 쳤죠? 쳤으면 거기 침대에서부터 올라오세요. 가지고 올라와. 머리도 계속 올라와. 이렇게 되면